아, 역시나 또 투가드 조합으로 양 팀이 맞불을 놓는데요. 그렇죠. 이번 시즌은 유달리 같은 조합의 그런 대결이 많은데, 그만큼 이제, 색깔들을 고수하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조합으로 같이 맞불을 놨을 때, 우리도 전혀 밀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보입니다. 자, 아마도 상대팀의 이런 구성, 조합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언급해 주신 대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미가 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연! 노블과 러시 중에 8강으로 가는 팀은 어느 팀으로 결정이 될지 코트송으로 안내 드립니다. 자, 또 한 번 이제 점프볼을. 자, 기습적으로 이거는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뭔가요? 자, 이거 자존심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되죠? 지금 시간은 안 가요. 그렇죠. 공을 잡지 않는 이상은 뭐 시간은 가지 않기 때문에. 자, 누가 한 명 이제 댐베스러운 어떤 여기 지금 클럽이 아닌데요. 자, 네. 이런 관계도 처음인데. 자, 이럴 때 기습적으로 하면 좋아.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이런 거. 아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열릴 수가 있는데 지금 말춤을 출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양팀 선수들이 그 경기 임하기 전에도 대기실에서 그 기싸움이 엄청났어요. 자, 하지만 석점으로 되갚아주는군요. 노블. 야, 역시 예선 1위답게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움직임을 차단하려면 미리 알고서 수비에 응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자, 안쪽으로 파고 들다가 슛중 패스 보냈고, 자, 민키 선수가 일단은 공을 드리블하면서 지배를 엿보고 있는데, 수비가 단단해 보입니다. 오해 스크린 무브 되지 않았고, 자, 레이업 들어갑니다. 4-3입니다. 자, 양팀 선수들이 지금 같은 작전을 들고 나왔어요. 분명히 센터의 스크린을 이용해서 오해 스크린 무브 이용해서 3점 슛. 자, 이런 거, 안 들어왔을 때 리바운드가 중요합니다. 야, 리바운드 했고, 역시나 뭐, 투가드 조합에서는 언급 드린 것처럼, 리바운드가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수없이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자, 페이크 안쪽으로 연결, 여기서 덩크. 자, 지금은 질색 선수가 전혀 블락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는 모습을 많이 연출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좀 그런 감들이 좀 떨어져 있어 보입니다. 경기 초반이라서 그런지. 자, 일단 또 한번 드리블을 치고 있고요. 더블 스코어까지 벌어지긴 했는데, 자, 앞선 경기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자, 그래도 관록에 있는 팀들의 어떤 그 경기력, 반전 있는 내용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돌리고 돌리면서 기회를 만들고 5-6까지 따라붙는 노블. 그렇죠. 역시 러시 선수들이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외곽에 지금 수비가 어웨이스크린 무브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뭐 사전에 차단이 잘 되고 있어서, 네, 그만큼 외곽에 찬스를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자, 안쪽으로 연결, 여기서 바로 기습적으로. 자, 지금 8득점 중에 거의 한 6득점? 거의 전 득점을 다 지금 득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센터가. 자, 센터가 이런 높이의 농구를 함께 하게 되면, 이후에 또 이제 가드들의 움직임이 가벼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 아마 노리지 않나, 러시의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죠. 수비도 지금 너무나 좋아요. 자, 슛중 페어! 하지만, 풋백 덩크로 마무리 지어주면서, 자, 뭐 안전하게 행보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노블 크루가 준비해온 외곽 슛에 이은 뭐 포스트의 장악 이런 것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자, 방금 슛중 패스가 좀 악이 됐어요. 자, 포인트 가드에 석점 들어가지 않았지만 질색의 리바운드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뿜어야죠. 노블은 바로 믿음의 농구, 들어가지 않아도 그 리바운드를 책임져주고 다시 그 외곽으로 리턴해서 3점 슛을 득점하는 게 노블의 주 공격 루트예요. 내가 잡아라는 뭐 선수들이 평가하는 최고의 센터가 팀 내에 있습니다만, 질색이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최근에 기세가 질색 선수가 좋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팁인 됩니다. 블락을 떴었기 때문에, 자, 링 맞고 나온 공은 안전하게 러시가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야성정 선수의 그런 움직임조차 좀 약간 가벼워 보이고요. 자, 아, 근데 기습종의 석점이 벌써 두 차례 들어갔는데요. 그렇죠. 저렇게 프리스타일을 쓰게 된다면 미리 예상을 하지 못하면 그 슛에 저항을 넣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타이트한 수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되갚아주지 못했고 리바운드. 아, 지금 몸싸움에서 든든합니다. 아주 빡세우시. 예, 질색 선수가 좋은 자리를 떡하니 버티고 있네요. 자, 그런 자리를 내줬을 때는 치바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이고요. 자, 이제는 공격을 빨리. 수비가 너무 좋아요. 자, 슈팅 패스. 자, 7초. 가드를 신경 쓰느라고, 아, 슈팅 가드를 신경 쓰다가
포인트 가드 구멍이 열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반전 남은 시간 23초고 후반전을 임할 때는 또 노블 선수들이 마음이 가볍지 않겠습니까? 선제 공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우는데요. 급한 마음에 석점을 노려봅니다만 그것조차도 블락에 의해서 저지를 당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점수 차이는 좁혀야 되겠고 뭔가 공격은 풀리지 않고 자 빨라요. 빠르고 리바운드 질세. 블락. 자, 방금은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까지 내줬다면 정말 그 급격하게 기울 수밖에 없었지만 다행히 4점 차로 잘 마무리 졌어요. 자, 보세요. 리바운드의 어떤 개수 차이가 7대2입니다. 예, 완벽하게 지금 질색이 고공권에서 믿음의 농구를 역시나 또 한번 노블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4점 차이에 근소한 차이였던 그 격차를 이제 노블이 벌려놓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 노블 크루를 상대로 작전을 짜왔을 때 분명히 포스트 리바운드에 대한 생각을 안 하자. 다이빙 캐치 두 번. 첫 번째 다이빙 캐치가 손을 맞고 공이 튀겨져 나오면서 야, 이거 놓쳤으면 억울할 뻔했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다면 러시 크루도 히마이크를 놓을 필요가 없어요. 4점 차고 공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슈팅 패스 안 통하고요. 야, 레이업 들어갑니다. 그래도 역시나 야성정 선수가 중요할 때마다 간간이 2득점씩 차곡차곡 올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공격권을 득점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상대편에게 공격권을 내주는 것과 2점이지만 차곡차곡 득점하는 것과 자, 리바운드! 그렇죠. 이렇게 되면 동점 찬스까지 갈 수 있고요. 자 리턴 조금 늦었어요. 예. 자, 미스매칭을 그나마 유도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야성종 선수의 골밑은 열렸습니다. 자, 야성종 선수의 그런 득점력이 또 눈에 띄는데 질색 선수가 조금은 방심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정확한 블락 그 자리에서 블락을 띄워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스크린 무브 됐고 노마크. 그렇죠. 슈팅가드를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자, 그 빈틈을 역시나 포인트가드가 마무리를 잘 지었네요. 그렇죠. 아주 좋은 판단이었어. 괜히 이제 수비수가 따라오는 그런 와중에 패스를 줬다면 네. 또 다시 한번 또 처음부터 다시 풀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어요.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현명하게 미들슛 마무리 졌고요. 자, 수비 저항이 됐고 나온 봉을 이번에는 야, 야성룡 선수가 바로 잡아서 풋백 덩크로 마무리. 자, 역시나 러시 크루를 대표해서 혼자 센터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저 정도의 능력치가 있어야 되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자, 여기 틸이 나온다면 자, 분위기가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되죠. 외곽으로 불러들이고 인패스를 빠르게 연결하면서 센터가 마무리하는 굉장히 안정적인 발자취가 지금 러시 쪽에서 만들어주고 있고. 그렇죠. 노블이 위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또 쫓기는 것은 노블이기 때문에 그 3점 슛의 그런 믿음이 없어지게 된다면 조금 조급해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저항이 들어가고요. 들어갔어요. 조금 늦었다는 판정인가요? 그렇죠. 자, 일단 뭐 리바운드에서 그래도 러시가 좀 차이를 이제 많이 좁혀놨기 때문에 아직은 몰라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한 점 차의 승부, 이제 취소 싸움이 자 연출되고요. 조금 반응이 늦었습니다. 거리가 좀 있었고 블락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역전하는 러시. 자, 야성종 선수의 그런 좀 차곡차곡 아주 그냥 뭐 침착한 득점력이 지금 눈에 빛을 발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자, 이런 것들 리바운드. 그렇죠. 야, 이걸 기습적으로 쐈기 때문에 자리를 못 잡고 있었고요. 자, 이거 완전히 질색이 후반전에서 고전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후반전 남은 시간 1분이기 때문에 이번 공격만 잘 풀어나간다면 지금도 페이크겠지. 그렇죠. 뭐 슈팅 패스나 이런 거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뜨지도 않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노블은 빠르게 공격을 하거나 석점을 써야 되는 상황. 야, 여기서 또 한 번 프리스타일이 들어가는군요. 중구대표 선수의 그런 프리스타일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그런 능력치가 눈에 지금 너무나 지금 좋게 보여지는데 저렇게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프리스타일을 장전해서 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가드들이 개인마크가 돼야 됩니다. 질색이 반응하면 골밑이 열려요. 그렇죠. 자, 반응이 잘 이루어져야만. 자, 열렸어요. 자, 리턴. 자, 수비장이 된 것 같은데요. 리바운드 대비. 야! 들어가요. 좋았어요. 야! 자! 야! 지금, 와, 이 야정선수. 야, 저는 여기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흘러나왔고. 자, 각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번 덩크를 내주고 맙니다. 자, 지금 웬만하면 다시금 풀어나가려고 패스를 외곽으로 주긴 나름인데 지금 질색 선수의 그런 불락이 조금 오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역전인가요? 자, 리바운드 돼야 되는 이번에 또 한 번 박스아웃 안 됐고 남은 시간 13초, 12초. 자, 노블이 설마 또 한 번 16강에서 미끄러지나요? 자, 3연속 시간이 없어요. 자, 7초. 시간이 없습니다. 자 러시가 노블을 잡기 직전. 자, 2초. 3초. 경기가 굳어버리면서 러시가 난적 노블을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분명히 그 예선전 그 순위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노블 크루가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치가 있다는 것을 모든 분들에게 증명을 한 셈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표를 가져갔고
거의 노볼은 다 적어주셨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또 16강에 탈락하면서. 야, 그리고 리바운드가 전반전에 이제 7대2, 7개 대 2개로 끝이 났기 때문에 거의 질색 선수의 일방적인 높이 농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완전히 반전 드라마를 써 나가면서 야성종 선수가 공격이면 공격, 리바운드면 리바운드, 완벽한 플레이가 연결이 됐고 결론적으로 그게 뒷심이 되면서 역전에 성공했어요. 야, 정말 그 투가드의 그런 싸움에서 흔히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는데 슈팅가드보다 네. 센터가 득점이 훨씬 많다. 이것은 뭔가 그 팀이 준비해온 작전이 안 풀렸나 싶을 정도로 좀 인상이 좀 시뿌려지는 그런 대목인데 네. 결과는 이겼어요. 원래 그 투가드 조합은 거의 뭐 센터는 리바운드만 그렇죠. 신경 쓰고 경기에 임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 심리, 심리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찔렀네요. 그냥 바깥쪽으로 불러내놓고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미스매칭 유도하고 근본적으로 반응속도 좋은 질색 선수가 오히려 그 빠른 반응속도가 독이 됐죠. 그렇죠. 나가주다가 그 빈틈에 당했으니까요. 아, 그 러쉬 선수들이 그 노블 선수들의 그런 플레이 스타일 자체를 네. 좀 잘 분석하고 준비해온 그런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야성종 선수는 그 센터가 그렇게 득점력을 많이 뿜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냥 덩크를 하더라도 그 포인트 가드나 아니면 가드 계열이 준비만 잘하고 있어도 블락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지만 침착하게 상대편의 블락 위치를 보고 가드지만 네. 매뉴얼 레이업으로서 안정적으로 2점씩 차곡차곡 쌓아 나갔던 게 아마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쉽게 예상한 대로 경기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블이 사실 이번 시즌을 노리면서 많은 기간 동안의 연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자, 16강에서 좌초가 됐고요.